체크! 체육과 크로스핏 채널 브로훈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가 쉽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스쿼트. 그런데 이 스쿼트를 보통 따라 하셔가지고 잘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하지만 근력이 약하시고 운동을 아주 안 하시고 그리고 자주 무릎이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맨몸 스쿼트를 하더라도 무릎에 부하가 많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보호하고 다리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맨몸 스쿼트보다 더 낮은 단계의 스쿼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동작은 바로 의자나 소파 등을 이용한 스쿼트입니다. 우선 필요한 준비물로는 의자 또는 소파인데요, 집에 보통 소파가 있거나 의자는 하나씩 있을 겁니다. 근데 의자를 사용하실 때는 우리 의자가 밀리지 않게 벽 뒤쪽으로 완전히 붙여 놓은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해도 의자가 뒤로 밀리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는 항상 가장 안전한 상태에서, 우리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셔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퀴가 달린 의자나 아니면 가벼운 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제외하여 주시고,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의자 같은 경우에는 벽 쪽으로 붙여놔서 뒤로 밀리지 않게 그렇게 고정하시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동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무릎이 아프신 경우에는 우리 앞쪽 근육이 많이 발달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보통 앞쪽 근육을 많이 사용해서 하는 스쿼트, 그러니까 무릎 쪽을 많이 굽히는 스쿼트를 하게 되면 오히려 무릎이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다리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선 뒤쪽에 있는 엉덩이 근육과 그리고 허벅지 뒤쪽 근육을 키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첫 단계는 가장 처음은 의자를 두고 스쿼트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의자나 소파 앞에 반걸음 정도 나옵니다. 반걸음 정도. 이 상태에서 한번 의자에 앉아보세요. 그래서 자신이 안정적으로 앉을 수 있는 위치에 의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은 11자. 발은 11자를 만든 상태에서 앞꿈치를 살짝만 벌려줍니다. 약 15도 정도만 벌려주시면 돼요. 살짝 벌린 상태에서 그대로 일어나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가슴을 들어주는데 이때 손을 함께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엉덩이가 먼저 뒤로 빠지면서 손을 들어주면서 시선을 정면을 계속 봐주시면서 의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엉덩이를 뒤로 빠지면서 손을 들어주면서 앉아주고 다시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의자에 앉아서 하는 스쿼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단계는 그냥 앉았다가 손으로 밀으셔도 되고 그냥 일어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단계를 가장 쉬운 단계, 다리가 가장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단계로 하시면 되시고, 하루에 10개씩 3세트에서 5세트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똑같이 엉덩이를 빼면서 뒤로 쭉 내려와서 이번에는 엉덩이를 터치를 하고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앉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엉덩이를 빼고 엉덩이를 터치하고 그대로 일어납니다.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가슴을 세워주고 터치하고 그대로 일어납니다. 체중이 뒤쪽으로 쏠려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조금 더 체중이 뒤쪽으로 실려서 뒤쪽 근육을 더 많이 사용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앞쪽 근육이 많이 사용이 되지 않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무릎이 나가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살짝 앉았다가 일어나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완전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 이게 충분히 가능해지시면 그때 이제 엉덩이를 터치만 하고 일어나는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미 충분히 운동이 되는데 굳이 단계를 한 단계 더 올리실 필요가 없어요. 운동은 본인한테 맞는 운동으로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강하게 한다고 몸에 이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엉덩이를 의자나 소파에 터치하고 일어나는 스쿼트를 또 10개씩 3세트에서 5세트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개수나 반복 세트는 고정을 시켜놓고 이제 점점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계는 그냥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기,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의자에 엉덩이만 닿았다 일어나기,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더 낮은 곳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의자에서 이제 의자보다 더 낮은 물체를 사용해서 엉덩이가 터치하고 일어나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스쿼트를 점점 가시다가 이제는 나중에는 맨몸 스쿼트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맨몸 스쿼트를 하시기 부담스러우신 분, 맨몸 스쿼트를 했다가 무릎이 아프셨던 분, 분명 다리 근력이 약하셔서 이제 통증이 있으셨던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운동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운동을 처음 해보시고, 그리고 운동을 해야 하지만 처음 운동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운동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 꼭 추천해 주셔서 건강하게 우리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궁금한 내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